저는 개혁신당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라는 양당이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돼서 표 떨어질까봐 하지 못하는 여러 이야기들 또는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 개혁신당에서 용기 있게 내놓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이곳 개혁신당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기도 전에 개혁신당을 제 인생 첫 번째 정당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개혁신당이 양당의 길을 똑같이 따라 걸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념과 정치 논리에 종속되지 않는 개혁신당의 행보를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개혁신당이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전국 정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권 정당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신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어가며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언젠가는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강력하게 바랍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소신과 개혁정신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수락연설을 써왔습니다. 네. 수락연설을 써오고 공보실에 넘기면서 이걸 못 읽게 되면 어쩔까라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녀야 되나, 내 정치의 길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수락연설 읽겠습니다. 2027년도 개혁신당 대통령을 반드시 탄생시키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가 어느 날 정치인으로 살게 되면서 영광의 날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난 2년은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내부 총질러라며 때려 팼습니다. 패거리끼리 끼어 그 사람을 욕하고 침뱉고 같이 발길질을 했으며 저에게는 꽃길이 보장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 놀리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얻어맞은 사람을 편들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한병태를 편들어주는 일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국회 소통관을 예약하고 마이크를 건네주고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친 것 아니냐고 욕하는 사람, 그렇게 계산이 안 되냐고 걱정하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눈물겹고 뭉클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책임졌던 자리를 이제 제가 이어봤습니다. 오늘을 위해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모진 일들을 견뎌냈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양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은 이만 그만하겠습니다. 곧장 저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준비한 비단주머니를 풀어놓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2년 전 이맘때 2022년 5월 20일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 북구의회 선거에 나선 곽숙용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자 직접 광주로 내려가서 현수막을 다시 걸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직접 현수막을 거는 젊은 당대표의 모습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심금을 울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당대표의 모습도 분명합니다.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서 증명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약속했던 것처럼 중앙당을 재정비하고 시도당과 지역 당협을 활성화하고 정치학교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각오로 뛰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껏 우리 개혁신당이 걸어온 길이고 이준석과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출된 개혁신당 2기 지도부가 앞장서서 헤쳐나가야 할 길입니다.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경쟁했던 이기인 후보님, 조대원 후보님, 그리고 정성균 후보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우리는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개혁신당의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 낙선한 청강전 후보님도 당의 재원으로 미랄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제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이 세 당선인은 경남 김해에서 재배한 국화 1,000송이를 싣고 직접 차를 몰아 광주로 갔죠. 5.18 묘지에 있는 1,000명에 달하는 민주영령 앞에 모두 인사드리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아마 다들 뭉클하시고 함께 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지쳐서 쓰러지고 허리를 곱게 펴지 못하면서도 7시간 30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에 온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역시 우리 개혁신당다운 모습이었습니다. 300명이 못하는 일을 3명이 해내는 개혁신당입니다.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이 같은 인물이 국회에 30명, 100명, 200명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개혁이고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개혁신당은 다르구나. 그런 찬사가 쏟아지는 개혁신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적과 도약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저 허은아가 앞장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해준 캠프 식구들 이름을 좀 부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는 드림즈 캠프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한 달도 좀 같이 안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함께 했던 처음 저와 손을 잡아준 손웅, 그리고 김미라. 당신이 없었으면 이 캠프는 불가능했습니다. 곽대중, 문성호 두 사람의 힘이 너무나 컸습니다. 정국진이라는 청년이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는 슬로건도 만들었습니다. 류승호, 48시간을 잠을 못 자면서 혼자서 영상들 만들어냈습니다. 나에게는 영웅입니다. 최다연, 마찬가지 잠도 못 자면서 옆에 있던 아름다운 여성 청년이라 더 멋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함께 했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정우림, 기존에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함께 했던 친구가 저를 돕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김민, 김범준, 6.15, 김기정, 저에게 먼저 손 들어주고 함께 뛰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던 저희 캠프에 한둘 찾아와 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사실 저보다 더 단단했고 저의 너무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시며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고마움도, 그것은 빚이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날 잡아요라는 프로그램에 용기 내서 저에게 연락 주시고 저를 만나주신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저를 위해 10장 넘는 편지 써주시며 용기 잃지 말라고 말해주신 당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그 꿈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저 허은아가 뛰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들 사람 허은아입니다.